일제 항거에 봉기에 나섰던 민근호 의병대장의 순국 116주기 묘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봉행됐습니다. 그런데 묘지 앞 충원탑에는 친일파가 쓴 초도사와 의병대장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적혀 있어 그동안 논란이었는데요. 더 늦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근호 의병대장의 묘역에서 순국 116주기 묘제가 봉행됐습니다. 민근호 의병대장은 1907년 일제의 군대해산 명령에 항거해 원주에서 봉기했다 다음에 순국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데 묘역에 함께 세워진 충원탑에는 친일파가 쓴 추도사가 적혀 있습니다. 민근호 대장의 묘지 바로 앞입니다. 1954년 세워진 이 충원탑에는 친일파 출신 정일권 당시 육군 참모총장의 추도사가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교묘하게 민근호 의병대장의 격을 낮추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충원탑에 쓰인 대장이란 글자에는 다른 의병 대장들에게 쓰인 큰대, 장수 장자 대신 무리대, 길 장자가 쓰였습니다. 민 대장의 격을 낮춘 잘못된 표현입니다. 적어도 정규군으로서 이제 그 대장의 의미로서 이호를 하고 대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한데 우두머리라는 의미로의 대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건 이미 십수년 전. 당시 시장까지 나서 묘 이장과 함께 충원탑을 재건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념비 내용에 대해서는 항일 의병장 앞에 친일파가 시문을 썼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이제 검토가 돼갖고 재조명을 시켜서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충원탑을 무작정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자산으로 보존하면서 새로운 비석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 다른 제2의 기념탑을 세워서 그러한 그 과거의 흔적들을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직은 뭐 이제 제안하는 정도고요. 중론을 좀 모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0년 이어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이제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